안녕 여러분, 기호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렇게 센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제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우리 태연님. 태연님이 이제 INVU라는 노래로 컴백을 하셨잖아요. 제가 또이 뮤비를 봤는데 완전히 덕후의 심장을 그냥 강타해버려가지고 그래서 요번에 좀 빠르게 커버 메이크업을 해보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요 메이크업을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일단 얼굴을 지금 촉촉하게 좀 하고 온 상태라서 파운데이션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거 제가 전에 광고 진행했었던 이 블랙루즈 파운데이션입니다.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아이브로우를 해줄 건데, 근데 사실 태연님이 여기서 머리가 금발이어가지고, 그래서 좀 눈썹 밝게 하신 것 같은데? 저도 그냥 그거를 따라가 볼게요. 요거는 네이밍, 라이트 브라운. 결 잡아주는 그런 마스카라 같은 겁니다. 이렇게 약간 눈썹을 밝은 브라운 색상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이 브로우로 군데군데 색을 채워줄게요. 눈썹이 좀 듬성듬성 있는 편이어서 이런 느낌으로 앞부분에 그라데이션 되면서 자연스럽게 좀 진해지는 느낌으로 해줬어요. 이제 눈화장을 진행을 해볼 건데 오늘은 요거 요 브라운기 엄청 가득한 요 팔레트로 눈화장을 진행해 볼게요. 일단은 요 색깔 눈두덩이에 가볍게 올려주세요. 그 다음은 요 색깔 이걸로 이제 쌍꺼풀 라인 아까 요 색깔로 여기 눈밑 음영도 살짝 다음은 요 색깔 요거 가지고 요 사선 브러쉬입니다. 좀 길게 빼줄 거예요. 요것만 해줘도 요 메이크업의 그 눈화장 포인트는 많이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다음은 요 색깔 요거 가지고 진짜 얇게 핑크 느낌만 준다는 생각으로 살짝 해줍니다. 그 다음은 요거, 요 가운데 색깔. 요거 되게 은은한 펄인데요. 요거 가지고 눈두덩이. 발색 미쳤는데? 오. 그 다음은 요거. 진짜 옛날에 유명했던 아리타움 드레스 코드라는 색깔인데, 이거 아직 단종 안 되고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솔직히. 되게 저한테 오래된 아이섀도우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걸로 여기 눈. 이 눈화장은 생각보다 되게 디테일이 많은 그런 화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 이제 뒷부분 마무리를 좀 먼저. 이렇게 테이프 있죠? 살색 테이프. 저 이거 약국에서 샀었는데. 한번 해서 접착력을 좀 사라지게 해줄 거예요. 라인 잡아줬던 부분 붙여주고, 이 색깔로 두드려주세요. 큰 입자들이 묻을 수 있게. 그래서 요렇게 요 라인. 그리고 그 다음에 요 색깔 가지고 라인을 만들어주세요. 너무 재밌다. 이런 느낌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요 칵테일 드레스 요걸로 먼저 칠해줬던 라인을 거기 위에 이렇게 펄을 입혀줄 거예요. 하면서 여기 관자놀이 부분도 라인을 조금 더 길게 빼줄게요. 그리고 요 부분에 펄 입자를 조금만 더 해줄게요. 이게 진짜 펄이 엄청 이렇게 입자가 진짜 커요. 완전 확연하게 딱 보이는 느낌이어서 일단 요 정도로 해놓고 아이라인 완전 얇게 그려줄게요. 아이라인이랑 요 아까 브라운, 붉은 브라운이 색깔이 좀 죽었잖아요. 그거 좀 자연스럽게 이어줄게요. 그다음에 이제 속눈썹을 올리고 마스카라를 해주고 올게요. 짠! 요렇게 마스카라랑 이제 속눈썹도 붙여주고 왔는데요. 제가 사실 속눈썹을 아직 잘못 붙여가지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냥 거울 앞에서 후딱 붙이고 왔어요. 요거.
이게 이름 뭐지? 이거 S몰 속눈썹, 요 가닥 속눈썹을 씁니다. 9mm랑 10mm 이렇게 붙여줬어요. 이제 됐으면 볼터치도 요걸로 해줄 건데요. 여기서 요 색깔. 그래서 사선 광대 방향으로. 그리고 여기에 캔디랩 요 글리터를 가지고. 근데 입자가 굉장히 굵은 글리터여야 돼요. 그리고 하이라이터. 이거는 롬앤 겁니다. 하고 코끝. 자, 그리고 입술을 발라줄 거예요. 입술은 요거. 이것도 전에 그때 광고 진행했던 제품이었던 건데 에스쁘아 거. 완전 오렌지 계열의. 색깔이 굉장히 쨍한 편이어서 조금만 발라서 퍼트려줄게요.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 어뮤즈 뮤틴트 복숭아 색깔입니다. 반짝이는 입술을 만들어줬어요. 화장은 맞춰봤고요. 여기 옆에 이렇게 장식이 있잖아요. 그거까지 마저 붙여줄게요. 제가 이렇게 다이소에서 이렇게 파츠들을 사왔어요. 네일 파츠인데 여기다가 해야겠다. 와, 너무 재밌다. 짜잔! 이렇게 다 붙여줬어요. 와, 이거 붙이는 게 제일 재밌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이제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은 끝났고 저는 스타일링을 좀 하고 오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을 맞춰봤습니다. 태연 MVU 메이크업 맞춰봤는데요. 사실 약간 아르테미스 컨셉이라고 하잖아요. 아르테미스치고 좀 화려한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진짜 이번에 태연님이 아르테미스라니. 말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메이크업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완전 저는 약간 이렇게 컨셉추얼한 메이크업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메이크업을 맞춰봤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